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 대속 날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제가 언젠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Había una vez que había visitado un diácono a la casa. 집사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Y compartiendo este tiempo con este diácono le pregunté.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잘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e pregunté qué es lo más orgulloso que usted ha hecho hasta ahora en su vida. 우리 집사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Y sin pensar una vez lo dijo.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Es creer en Jesús. 작년에 아마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Y creo que fue el año pasado que di este mensaje también. 우리 단체 속에 미래 지도자 학교 RGS가 RLS가 있거든요. Y esta es la escuela de líderes de remanente RLS. 학부모 되시는 어느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Y la madre murió por cáncer.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를 병수발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Y le preguntó a su esposa no antes de morir.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하지 않고 잘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Y le preguntó qué es lo que tú estás orgulloso y no te arrepientes de hacer algo hasta ahora. 그때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이 부모님이 이야기했어요. Y esta madre que estaba sufriendo de cáncer dijo esto. 내가 두 아이를 RLS에 보낸 것이다. Que enviar a mis dos hijos a la escuela de remanente de líderes. 그 RLS 후원에 해당되시는 부모님이 이 축 사를 하면서 그걸 전달을 하셨어요. Y esa persona que tenía encargado de dar la última palabra para los estudiantes.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제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Y escuchando eso en ese lugar, muchas cosas pude pensar.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된 일이 있다면 뭘까? ¿Qué será lo más bendecido de mi vida hasta ahora?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Sí. Usted han vivido con sus esfuerzos hasta ahora. 살아오시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을 놓고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Y piensen desde ahora hasta ahora lo que han venido, qué ha hecho ustedes y lo mejor que ha hecho ustedes.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Y en mi corazón tengo una seguridad.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Sí, me faltan muchas cosas, no sé hacer muchas cosas bien.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복음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 Y lo que más orgulloso es que estoy enfrente del evangelio hoy. 오늘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두 달 전에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Es el mensaje de Dios al pueblo de Israel antes de entrar a la tierra que dos meses antes.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El pueblo de Israel cruzaron el mar rojo. 광야 길을 걸어온 것이죠. Cruzaron el desierto también.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진정 하나님께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Está dando la palabra importante antes de entrar a esa tierra de Canaán.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Hoy lo vemos en la lectura bíblica.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Hoy piensen y regresen qué camino están ustedes ahora. 그럼 먼저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두 길이 있습니다. Por eso en nuestra vida sin duda hay dos caminos.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Y hoy lo leímos en el versículo 15.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Mira, yo he puesto delante de ti hoy la vida y el bien, la muerte y el mal. 우리 앞에는 생명과 화 아니 사망과 화 생명과 복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En nosotros está delante esos dos caminos que es la muerte o la vida o el bien.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Mateo 7, 13, 14 habla de la puerta estrecha o la puerta angosta. 넓은 문은 들어가는 길이 넓고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La puerta espaciosa, ¿no? Entonces muchas personas pueden entrar con comodidad ahí.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 puerta estrecha es que es tan estrecha que muchos no quieren tomar ese camino.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Pareciera que vivimos como si fuera nada, ¿no? 그러나 이 두 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Pero enfrente de esos dos caminos siempre estamos eligiendo cuál tomar. 세 길이 있어도 네 길이 있어도 선택해야지 하지만은 두 길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Claro, hay un nuevo camino, teníamos que escoger esta, pero siempre en estos dos caminos tenemos que decidir cuál. 잘못 선택하면은 사망과 화에 이르고요. Cuando escogemos incorrectamente la muerte y el mal viene. 잘 선택하면은 생명과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Si escogemos bien la vida y el bien vendrá. 그런데 선택 이전에 우리에게는 삶의 과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Pero antes de escoger siempre hay un tiempo en ese proceso en nuestra vida. 삶의 여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Hay un itinerario de esa vida, ciertamente. 그 삶의 과정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쉽게 잘 바뀌지 않는 체질들이 있어요. Y tenemos naturaleza que no muy fácil cambian en nuestra vida.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체질들도 바꾸어서 완성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Pero de seguro es que Dios está hasta cambiando nuestra naturaleza hasta ahora.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체질을 놓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Y no cambia de una vez y a veces nos preguntamos por qué estoy así ahora.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은 말씀 듣는 순간에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믿어지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들은 바뀌어져요. Pero si estamos en la palabra nos damos cuenta. Ah, es cierto. Entonces escucho el evangelio y me doy cuenta. Ay.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Pablo se encontró con el Señor resucitado él mismo.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Y cambió su vida 180 grados.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체질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Y vemos a Pablo confesando que aunque ha cambiado completamente todavía tiene esas naturalezas.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어요. Romanos 7:24 dice así miserable de mí quién me librará de este cuerpo de muerte. 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느냐? ¿Por qué habrá confesado eso? 자기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Tenía el corazón de obedecer y solamente estar delante de Dios.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체질은 자꾸 죄 법 아래 끌려가는 부분들입니다. Pero es que su naturaleza era seguir a esa ley de ese pecado. 한순간에 바뀌어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체질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Nos muestra a un Pablo que aunque fue cambiado completamente, él tenía estas preocupaciones de su naturaleza en él. 또 체질뿐만 아니라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Y también tenemos naturalezas, pero también tenemos problemas espirituales cada persona. 어떤 면에 가문으로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Hay problemas espirituales que vienen del linaje.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상처들로 말미암은 영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O los problemas espirituales de que tuve del pasado, las heridas en el pasado.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Y todo esto puede ser interferencias para Satanás. 근데 이것은 아주 오래 깊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Pero esto está estado por mucho tiempo y no puede ser resuelto de una vez para todo este problema espiritual que tenemos.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안 나타나고 안 드러날 뿐이지 누구나 영적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Cuando estamos llenos del Espíritu Santo no se muestra, pero es que cuando no estamos es que todos tenemos eso dentro ahí.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지난 과거들 다 꺼집어내서 막 쏟아붓잖아요. Pues cuando estamos llenos del Espíritu Santo traemos todas las cosas de nuestro pasado y lo sacamos. 사실 전도자 바울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Para el evangelista Pablo tenía ese problema espiritual.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Ese problema espiritual que nadie sabía.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Y Pablo oró tres veces con todo su corazón sinceramente. 근데 그게 치유받았느냐? Pero fue sanado eso?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치유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는 그 영적 문제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지 못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Podemos ver que Pablo lleno del Espíritu Santo, ese problema espiritual no fue interrupciones para proclamar el evangelio. 우리에게 체질과 영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요. Pues como tenemos ese problema espiritual que tenemos mucho tiempo, Dios no da tiempo para que disfrutemos. 복음으로 세워 나가시면서 점점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Para levantarnos en el evangelio continuamente nos perfecciona en él.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Israel que salió de Egipto no entró de una vez a la tierra.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체질과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감을 보게 됩니다. Vemos que cada situación era para sanar el problema espiritual antes de entrar a la tierra.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걸 자칫 잊어버리면은 우리 자신조차도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해요. 당장 치유가 안 된다고 실망하고요. No queden rendidos porque no sanó de una vez.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됩니다. Y tampoco no se rindan porque no ha sido sanado algo.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e daré la conclusión primero a ustedes.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El evangelio no es que funcionó no funcionó.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Todo tomará lugar al final con el evangelio.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Es el Filipenses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Persuadido de esto que el que comenzó la buena obra la perfeccionará hasta el día de Jesucristo.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Porque puedan creer.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이런저런 실패도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내게 시작한 복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루시게 돼 있어. Soy débil, me faltan muchas cosas, pero el evangelio que Dios me ha dado me perfeccionará hasta su día. 사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에 오는 확신이 있어요. Más escuchando la palabra, yo tengo una seguridad. 아,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Ah, esa persona de verdad cree en Dios. 그러면서 제 믿음이 이렇게 확인되어져요. Y confirmo mi fe también. 내 불신앙이 보여지고요. Y se me muestra mi incredulidades. 계속해서 메시지 받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이 estando 느껴져요. En ese lugar, escuchando la palabra, me doy cuenta que él cree de verdad en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요. Que buenas cosas, malas cosas, lo ve como el plan de Dios. 지금 시간표 속에 필요해서 주는 하나님의 문제로 보고요. Y ve que esto es necesario ese problema para el horario de Dios. 믿음 앞에 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믿음이 순간순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Estando enfrente de la fe, esa persona también me da esa restauración de fe en mí.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별 할 게 없어요. En la verdad no tenemos muchas cosas que hacer. 우리 안에는 불신앙만 부리면은 말씀과 나와 현장이 맞아지게 돼 있어. Es que si no dejamos si dejamos la incredulidad fuera es que la palabra y el campo va concorde.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Y ahí se levanta la sobra.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Dios nos ha llamado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237 나라를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Nos ha llamado para salvar las 237 naciones.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Y Dios nos levantará con el evangelio ciertamente. 지금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No queden rendidos porque no está funcionando ahora. 우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Todos tenemos un proceso.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Sin duda Dios nos levantará y nos utilizará. 문제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Pero el problema es que tenemos que recordar que siempre hay dos caminos en nuestra vida. 두 길 앞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Son dos clases de personas en esos dos caminos.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빠졌던 사람이 있었고요. Cuando tenían problemas, este lado del pueblo Israel tenía desobediencia. 순종함으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Y había otros que tenían la fe y obedecieron la fe.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Y voy a presentar a algunas personas.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El pueblo Israel estaba enfrente del Mar Rojo.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Y todo el pueblo de Israel empezó a quejarse ante Moisés. 바로 왕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옵니다. Y viene el faraón y el ejército para matar a Israel.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Enfrente está el Mar Rojo impidiendo.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Y cuál fue el contenido del pueblo de Israel quejándose?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Por qué nos sacaste para matarnos aquí? 근데 그게 모세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Pero Moisés decidió escoger la fe.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Si vemos en Éxodo capítulo 14.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 No temáis.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못 보리라 했어. No verás a Egipto dos veces más.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너희들을 건너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Mira como Dios enfrente de ustedes hará que cruces esto.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사건 당할 때 어느 부분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Cuando nos enfrentamos con un problema, ¿qué escogemos al final?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놓고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Números 13 vemos que para ver la tierra de Canaán los espías 12 entraron.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Y los 10 espías y Josué y Caleb eran diferentes estos espías. 열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적각 불이 흐르는 땅이다 했어요. Los 10 dijeron, ¿acaso es esa tierra que fluye miel y leche? 근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했어요. Y dijo, están los anaseos ahí, no podemos ir a esa tierra.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Y parecíamos saltamontes enfrente de ellos. 그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이야기했어요. Y escuchando lo que dijeron los 10 espías dice que el pueblo de Israel lloró toda la noche.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또 나옵니다. Y salió de lo que hace muy bien el pueblo de Israel.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Por qué nos llamaste para matarnos aquí?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강에서 죽게 하든지 할 것이지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서 죽게 되느냐? No hubiera dejado morir en Egipto en el desierto, pero ¿por qué? 왜 우리 처자, 처와 자녀들을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Acaso vas a dejar a nuestra familia y nuestros hijos morir aquí? 그러니까 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Empezaron a levantar otro plan.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Vamos a levantar otro líder, regresemos a Egipto. 그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Pero Josué y Caleb era diferente. 아니다. No es cierto.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Ya sus dioses se le han ido.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Jehová Dios está con nosotros.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Ellos son comida. 믿음을 선택한 여호수아 갈렙에게 사실은 강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모래사장에 다 죽게 되어버린 겁니다. La fe que escogió Josué y Caleb vieron que todos los que no hicieron la fe murieron en el desierto. 우리도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 가운데 빠질 것인가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Nosotros siempre estamos en ese tiempo si vamos a escoger la fe o vamos a escoger las cosas que no son la fe.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약속 빠르게 대처하고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Y pareciera que si escogiéramos las cosas que tal vez el hombre le va mejor, los métodos humanos son mejores. 이거는 속지 마세요. Pero esos son engaños. 결탄코 그게 아니에요. Eso al final no es nada.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언제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El que está delante de Dios con la fe tendrá el triunfo sin duda. 여러분 정말로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생에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 당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항상 복음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 선적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했어. Escoge pues la vida para que vivas tú y tu descendencia. 네 앞에 사망과 화가 있고. Dice enfrente de ti está la muerte y la bendición. 생명과 복이 있는데. Está la bendición y la maldición.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했어. Pues dice escoge pues la vida para que vivas tú. 항상 복음적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죠. Siempre escojamos de acuerdo al evangelio. 하나님은 금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어코
바꾸고 가시는 것입니다. Pues de una vez, pero al tiempo de Dios es que nos cambia y nos da su fe al final. 하나님의 시간표로 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Porque ese tiempo de Dios, Dios no es que ignora nuestro tiempo.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또 우리에게 맞는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De acuerdo a ese horario de Dios y nuestro horario, Él nos da el cambio de verdad. 우리 속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십니다. El Señor que ha comenzado las buenas obras en nosotros.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한 시대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Tenga la seguridad que Dios le utilizará como personas importantes en esta época.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듭니까? Tal vez sus hijos no le agradan a ustedes. 하나님은 지금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는 중입니다. Es el proceso aún que está cambiando nuestro remanente. 남편이 답답해 보입니까? El esposo tal vez no está haciendo bien. 하나님이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는 중에 있습니다. Está en ese proceso de cambiarlo con el evangelio de Dios. 아내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Puede pensar mi esposa por qué es así.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Está en ese proceso que el evangelio le va a cambiar al final de todo. 체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금방 그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La naturaleza no cambia del día para el otro, ¿no?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복음을 붙잡으면 돼요. Por eso siempre tenemos que aferrarnos al evangelio.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El evangelio es la solución de todos los problemas.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있습니다. Jesús Cristo es la solución de todos los problemas. 못할 일이 없습니다. No hay nada que él no pueda.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결론들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Tenga la conclusión es que Jesús es el Cristo.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Jesús vino como el Cristo.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Como el rey, sacerdote, profeta y ha resuelto el problema de la separación, pecado y también del Satanás.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De Satanás, de pecado y la separación de Dios vino todos los problemas. 사실은 원죄에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Y vino todo el problema del pecado. 그것으로 말해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Por eso nuestra vida ha sido atrapada por ella.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Y están separados de Dios y están en las maldiciones.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Y es aún igual. 원죄의 저주 아래 사단의 손에 장악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Es esa vida que está atrapada por Satanás. 그 사단을 꺾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No hay nadie que pueda, hombre que pueda derribar 그래서 eso.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Pues desde el comienzo el Señor nos prometió.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No es posible con el hombre, pues la simiente de la mujer herirá la cabeza de la serpiente.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죠. Y vemos en Isaías capítulo 7.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Una virgen concebirá.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eso?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으로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Aunque el hombre es tan grande, no puede resolver el problema de Satanás. 약한 사단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Génesis 3, 4, 5, Satanás hace que el hombre se separe de Dios. 6장 4절 5절에 보면은 결국은 인간에게 사단을 숨기는 네피림에 빠도록 만드는 Génesis 6, 4, 5 hace que el hombre caiga en el Nefilim a adorar a Satanás.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Génesis 11, 1 al 8 parece que está haciendo las cosas bien pero al final entonces está en contra de Dios. 이게 처음 성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No fue en el pasado sino que aún se está tomando lugar. 3대단체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Y las tres organizaciones están utilizando.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것이고요. Todos los que adoran ídolos están caídos. 모든 종교인들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Y todos los religiosos también. 거기에 빠져 있다는 저 자체가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Y cómo podemos ver cuál es esa realidad? 사단의 존재를 안 믿어요. No creen en Satanás. 교회조차도 안 믿고 있어요. Ni la iglesia cree que existe Satanás. 근데 사단의 존재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Pero el nombre único que puede resolver el problema de Satanás es Cristo.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말씀했어요. Pues una virgen María él concebirá.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l Espíritu Santo hizo concebir a María. Esto es el obra de él.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Por eso mira una virgen concebirá.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La simiente la mujer enfrente de ella es que se derrumba todas las tinieblas.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Nosotros todos los días tenemos que concluir que Jesús es el Cristo.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Y él aún está obrando y está viviendo.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Por eso dice es el hijo del Dios viviente.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Pedro confesó. 주는 그리스도시다. Tú eres el Cristo.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El hijo del Dios viviente.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que eres el hijo del Dios viviente?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Que él está aún vivo obrando ahora. 그렇다면은 받아합시다. Vamos a repetir.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No hay ningún problema.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죠. Cristo ha resuelto todos los problemas de nuestra vida, entonces cualquier problema no es el problema.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Y esa respuesta tiene que estar en nosotros. 그리고 100%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Y restauren 100% su fe.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다른 말들이 필요 없어요. Si Jesús es el Cristo de verdad, no hay que decir otras cosas.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Si Jesús es el Cristo, hay que dejarlo y orar por eso. 그분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Si él está junto conmigo, hay que dejarle encargo a él, ¿no? 동행함을 왜 놓은 누립니까? ¿Por qué no disfrutamos de esto? 내 생각들 때문에. Porque mis pensamientos están. 내 입장들 때문에. Porque mis situaciones están. 내 주장들 때문에. Porque mis opiniones están. 주님이 지금도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동행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입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Él sin duda está conmigo, pero es que porque están mis pensamientos, mis opiniones, está por eso es que no deja de hacer eso. 우리 렘넌트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Aquí están los remanentes también.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Desean estudiar bien. 정말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속에 들어가세요. Tienen que entrar en el misterio, estar junto con Dios y dejar todo en cargo a Dios.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위로 주어지는 지혜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천재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누렸던 축복이고요. 요셉과 다니엘이 누렸던 축복들입니다.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용하십시오. 왜냐?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orque Dios tiene todo poder para cambiar cualquier hombre. 저도 사람인지나 제게 잘해주는 사람 저는 좋을 때가 있고 안 저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Yo soy humano. Los que me tratan bien me agrada. Los que me tratan mal no me gusta. 그런데 사실은요, 그리스도는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Pero Cristo es alguien que puede cambiar a cualquiera. 그 누구도 여러분 수용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Espero que puedan aceptar y perdonar a cualquiera. 복음에 복음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습니다. Y en la palabra del evangelio dice que siete veces puedas tú perdonar a alguien hasta 여러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면 49번 아닙니까? Y si vemos ves es siete veces siete veces 그 말은 꼭 49번을 용서하란 말이 아니에요. Eso no significa que 49 veces perdona a esa persona.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Es que continuamente perdonemos. 왜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Porque es Dios que puede cambiar a esa persona.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Acaso nosotros no éramos personas que no podíamos ser perdonados?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Pero por la gracia de Dios, Dios nos dio la salvación y nos ha levantado como personas del evangelio.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Entonces podrás perdonar a otro. 다른 사람 실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Y puedes aceptar el error de esa persona. 베드로전서 2장 3장 8절에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Simons en primera de Pedro 2:18.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Las personas que te hacen dificultades no le pagues con el mal a ellos.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냐 지는 거예요. Eso no es ganar, eso es perder.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Mejor pídele y dale bendición.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했어요. Porque dice que el ojo de Dios está en el justo. 그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한다 했어요. Y lo mal pagará con el mal al final.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Y Dios que ve todo esto simultáneamente es tu Dios. 그래서 그 누구도 수용하되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Por eso siempre escoge para salvar a esa persona. 그게 복음적인 선택입니다. Y esa es la elección para el evangelio.
여러분 누가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도요 다 양보하세요. Aunque te quiten todo, dale eso, cédele. 사실 있는 것도 없지만은 누가 나를 이렇게 다 빼앗아 가도 다 양보하세요. La verdad no tenemos tanto, es que no quiera. 누가 나를 사기 친다 할 때 사기 당하세요. Que quieran ellos ponerte ese mal.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Yo preparando el mensaje, yo tuve este corazón. 정말로 사기 치는 사람 내 주위에 다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함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Aunque hay muchos estafadores alrededor mío, voy a darle con el evangelio todo. 세상 사람들의 논리의 이론에 의하면은 어리석은 겁니다. Es la teoría, la ironía del mundo que es muy infantil.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Pero al final de todo es dejar esto, esto es triunfar.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Si Cristo está junto conmigo y seguro es esto.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Entonces ningún problema es el problema. 사실 누가 내 것을 가져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Si alguien me quita esto me siento mal.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Tienes que pasar eso.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축복하셨어요. Ya Cristo me ha dado todo. Yo poseo todo en él ya.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Segunda Corintios capítulo 6 17 dice.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El que está preocupado tengáis gozo.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Y los que están en pobreza, dale a tu ayuda.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했어. Y los que aunque no tengan nada, pero han poseído todo ya.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Esa es la identidad que tenemos nosotros dentro de Cristo.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Nosotros hemos tenido todo, ya poseemos todo. 그래서 정말로 기다리면 돼요. Pues hay que esperar de verdad. 하나님은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Dios con el evangelio perfectamente está completando todo, hay que esperar por eso. 우리가 때에 따라서 옆에 사람들 보면 답답해 보입니다. Sí, cuando vemos a la persona al lado, 어떻게 저런 사람이 237 나라 살릴 것인가? ¿Cómo esa persona está salvando las 237 naciones?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Ese es tu pensamiento.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Nosotros no sabemos qué pasará al final.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s lo mismo con los remanentes. 여러분, 저는 렘넌트들 바라보면서 정말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자란다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Que los remanentes crezcan escuchando el evangelio es la bendición mayor que podemos. 진짜 하나님이 이들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어져요. Y espero con ansia qué es lo que Dios hará a través de esa vida.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Sin duda dice. 빌립보 1장입니다. Filipenses 1.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했어요. Persuadido que en él que ha comenzado las buenas obras la perfeccionará hasta el día de Jesucristo. 지금도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계시고요. Jesucristo todavía está obrando ahora. 지금도 그리스도는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표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Y Cristo está completándolo, por eso es que hay que esperar en ella.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Lo más importante es recibir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성령 인도 받는 길이 뭡니까? ¿Cuál es el camino para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말씀 따라 가면 돼요. Hay que seguir la palabra. 20절 안 보세요. Vean el versículo 20.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했어요. Amando a Jehová tu Dios, atendiendo a su voz, siguiéndolo a él.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했어요. Porque él es vida para ti, por la razón de tu días, a fin de que habites sobre la tierra que juró Jehová padre Abraham.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했죠. Y digo que obedecéis la palabra. 또 그를 의지하라 했습니다. Y creer en él.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그를 의지하는 것 같은 말들입니다. Que amar y escuchar es lo mismo. 말씀 따라가는 것이 두 길 가운데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Y siguiendo esta palabra habrá dos caminos. Siempre escoge la vida y la bendición. 우리가 무엇이라든지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Qué pasa si no recibimos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en cualquier cosa? Estará peligroso.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야 하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Si no recibimos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al final de todo esto traerá problemas más grandes.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고요. Si recibimos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Dios es el que lo cumple. 부족한 것을 다 넘어서게 하시면서. Y todas las cosas que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응답으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Pero todo eso vendrán como respuestas y darán como frutos.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쉬운 것이냐? ¿Cómo es que es tan fácil seguir la palabra? 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Es fácil, no es tan difícil. 오늘 14절에 보세요. Vean el versículo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했어. Porque muy cerca de ti está la palabra en tu boca y en tu corazón. 내 마음에 있은 적이 있어. En tu corazón está.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했어. Para que la cumplas.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있다 했죠. Que la palabra está cerca de ti. 내 입에 있다고 했고. Está en tu palabra. 내 마음에 있다고 했고. Está en tu corazón.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했어. Para que lo cumplas.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말씀을 성취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으면 말씀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말씀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Pongan toda su vida para seguir la palabra y recibir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말씀을 맺겠습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복음적 선택을 하고 나가게 될 때 분명히 오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Cuando escogemos para la bendición de este evangelio es que vendrá las bendiciones, la vida dentro de ella. 내게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Cuando se manifiesta el poder de la vida y tengo este evangelio, entonces viene la bendición de ese encuentro. 내가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면은 후대와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Si disfruto de este poder y también de este evangelio, entonces vendrá el encuentro con los discípulos.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을 수 있나요? ¿Acaso hay respuestas mayores que esta? 가장 귀중한 축복된 응답은 제자들과의 만남과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La respuesta mayor es el encuentro con el discípulo y la generación levantándose como discípulos.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237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Y disfrutaremos la bendición de estar conquistando las 237 naciones que Dios le había cumplido también a Israel.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Cada momento tu decisiones son importantes. 성령의 인도받는 것 중요합니다. Es muy importante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두 길 가운데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De dos caminos pareciera que no fuera nada.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 세계복음화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오늘이 중요해요. Cada momento, pero hoy es 성령의 인도받는 오늘이 중요해요. Hoy es importante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오늘이 중요해요. Hoy es importante escoger la vida y la bendición. 그 오늘이 연결되어져서 미래에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된 주역들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안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축복된 역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적 선택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Y que se manifieste el poder de Dios sobre ellos. 제자와 후대들이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Que sea la vida de levantar los discípulos y las generaciones.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237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길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